안양 시신 수색이 오늘 재개됐지만 첨단 장비를 동원하고도 또 실패했습니다. 최면 수사도 실패하면서 의혹만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미애 기자입니다. 학대당해 숨져 안매장된 4살 안양의 시신 수색이 나흘 만에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전자파를 이용해 땅속 단면을 관측하는 지하투과 레이더 장비까지 동원됐습니다. 땅속에 저희가 만약 돌이나 나무뿌리 같은 경우에서도 이상대로 나타나가지고 저희가 그런 것들도 찾아낼 수 있는 장비예요. 수색은 3시간 동안 진행됐지만 안양의 흔적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안매장한 의붓아버지 안 씨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거짓이 나온 뒤에도 정확한 장소가 헷갈릴 뿐 줄곧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예요. 안 씨는 직접 체면 수사를 요청했지만 자기 억제력이 강해 두 차례나 실패했습니다. 시신이 수습되면 법정에서 불리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안 씨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경찰은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 본인의 심정이랄지, 유기 장소가 정말 진술한 것이 맞는지 그런 걸 갖다 테스트한 겁니다. 한편 안 씨가 아내도 심하게 구타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은 폭행 혐의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내일 추가 수색과 현장 검증을 거친 뒤 다음 주 월요일 안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